3월 기초 GS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58기에 합격한 김선화 변리사라고 하고요. 아마 이제 이번 연도에 합격을 하시면 61기, 61회차 시험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험을 본지좀 되긴 했지만 강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주변 동료들의 얘기도 듣고, 또 지금도 수험생활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 얘기도 같이 들으면서 이 강의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기초 GS라고 제가 강의 이름을 적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초 GS만 따로 하려다가 아무래도 기출을 볼수 있는 시간이 그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기출을 따로 볼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에서 조금 타이트하지만 기출까지 조금 빠르게 볼수 있는 그런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기출을 본다는 건 기출을 막 아예 뭐 GS 문제로 푼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따로 그 관련된 문제를 가져와서 뭐 목차 같은 거 잡아보고 뭐 논점 추출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출에서는 어떤 양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경향성을 반영한 그 기초 GS 제가 낸 문제들을 같이 풀고 그런 답안지 작성론 같은 거 배우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동차분들도 같이 들으시니까. 동차분들이 기출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3, 4, 5, 6, 7월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저희가 7월 말에 7월 26일? 27일? 이런 식으로 그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7월 말까지 5달이 남았잖아요. 5달이 남았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 3월이니까, 3월에 선택 과목을 들었잖아요. 저작권법. 저작권법을 들었으면, 이때 특허나 상표를 하시겠죠. 이 동차 기준입니다. 동차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듣기 시작하시겠죠. 근데 민사소송이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민법, 처음에 1차 때 민법 공부하는 것처럼, 민소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특성이나 이 선택을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쓰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평일에는 민소를 좀 주력으로 하고 뭐 금토일 뭐 이런 식으로 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GS 이둘 중에 하나를 쓰시겠죠. 그리고 뭐 여력이 되시면 저작권까지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GS 두개 정도. EGS를 많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동차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다른 3GS를 들으셔야 되는 달도 있으실 거예요. 너무 시간이 5달밖에 없으니까 촉박하셔가지고 3GS를 들으셔야 되는 달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동차 때 합격을 하면 좋으니까 빡세게 달린다 생각을 하시고 너무 뭐 매달 3GS를 할 수는 없고 EGS를 대부분 듣고 한달 혹은 두달 정도 빡세게 할때 이제 3GS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작권법을 3월에 듣는다 하면은 특성 중에 하나를 뭐 특허를 듣는다 하면은 4월에는 상표를 듣고 여기 저작권은 건너뛰고 이제 이렇게 격달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기초니까 기초면 여기 실전이 5월, 6월에 열리는데 이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기초 GS 때 이론 설명 같이 해드리고요. 수업을 같이 나갑니다.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시고, 이제 실전 때는 진짜 실전처럼 문제 네 문제 같이 풀고, 이두 개만 딱 들으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은. 다른 이제 뭐 민소 특허 상표처럼 뭐 판례 강의, 심화 강의, 뭐 이론 강의 다 따로 들으실 필요 없고, 제가, 기득의 경우에는 1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뭐 판례 원문 가져와서 완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게 있었지만 이 동차의 경우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론 위주. 여기에도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뭐 판례랑 이런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요 기초 GS로 이론까지 다 하시고
5월, 6월에는 실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일단 상표를 했으면 만약에 민소를 한 달 안에 끝내실 수 있으면 뭐 인강으로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들으시려고. 이렇게 하면은 뭐 4월에 민소 기초 한번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막 5월부터 들어가면은 이게 사실 7월에는 동차는 7월에 GS를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다섯 달밖에 없다 보니까 들을 수도 있는데 한 개나 한 개 정도만 들으시는 게 저는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7월에 일단 기드 때는 GS를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이때는 정리하는 타이밍을 가지는 시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이때까지 GS를 빡빡 채워서 듣는데 동차는 이때 한 개 정도? 기득은 연계해서 한 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근데 그러면 여기 두 달밖에 안 남으니까 민소를 이때로 가면은 기초 실전 이렇게 바로 들어야 돼서 조금 빡세요. 그래서 기초를 한번 들으시고 요 두 달 안에 한번 더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기초를 이때 들었다 하면은 이때 민소 암기를 더 빡세게 하시고 5월에 그 다음에 이때 민소 실전을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격달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좋아하는 과목이나 잘하는 과목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성격이 법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특허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상표 좋아하면 특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특허는 조금 더 기계적인 어떤 원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판례에서. 근데 상표는 조금 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례 자체의 결론을 많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도형의 판례에는 뭐 비유사, 유사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뭐 내 상식대로 풀지 않고 판례에 따라서 답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다른데 그 성향이 다른데 만약에 이때 특허를 하고 이때 상표를 했으면 뭐 특상 이렇게 가도 되는데 본인이 더 잘하는 거를 조금 자습 위주로 하고 보통은 특허를 조금 더 어려워하세요. 양도 많고 그래서 뭐 여기 특허를 한 번 더 듣는다 하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GS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GS 되고 이때는 특상 콜라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GS 되고 이렇게 두 개씩. 근데 이 GS만 사실 이건 주말에 관한 얘기잖아요. 주말에 GS 쓰니까 평일에는 당연히 전 과목을 다 공부하고 스터디를 해야겠죠. 평일에는 당연히 이때 빠진 게 이때 빠진 게 특허랑 그 저작권이 있으면 요거는 본인 자습이나 스터디나 뭐 이런 것들로 당연히 채워줘야 되고 요거는 GS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GS를 이런 식으로 쓰고 마지막 달에는 동차시면 본인이 부족한 거 민소가 될 확률이 높겠죠. 민소가 될 확률이 높은데 민소를 뭐 하나 듣는다든지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습을 하고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동차는 암기를 못해서 못 쓰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네 달 동안 암기도 하고 답안지도 쓰고 이 네 달 동안 암기도 하고 답안지 작성론도 배우고 사실 법학 답안지를 저희가 써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이과 상대일 경우에는 답안지도 쓰시고 암기도 하고 뭐 민소는 이론까지 같이 배우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암기를 6월, 7월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차피 3월 달부터 암기를 빡빡 해도 나중에 가면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기 때문에 암기는 당연히 계속 해야 되지만 이때 3, 4월에는 특히 답안지를 잘 쓰는 거랑 그다음에 목차 잘 잡는 거 그러니까 목차랑 논점 추출 어떤 문제를 보고 1차랑은 완전히 다른 성향이거든요. 이 2차 시험이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논점을 추출해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단문 외우듯이 뭐 그냥 쭉쭉쭉 책만 외우면은 문제를 풀 때 약간 얼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
좀 힘들더라도 처음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문제만 보다 멍 때리다 나올 때도 있지만 그 탈주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강평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강평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강사 모답. 강사 모답을 보고 본인이 어떤 목차 답은 거랑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너무 할 게 없다 하면 강사 모답을 필사를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법학 답안지를 좀 익히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3, 4, 5, 6월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이렇게 보내시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이번 강의에서 저는 이게 선택 과목인 만큼 좀 시간을 다른 과목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법학 답안지 법학 답안지 작성론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OT 강의라서 제가 원래는 사실 오늘부터 문제를 풀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아무래도 동차분도 들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 처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론을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기출 JS인 만큼 제가 이론을 먼저 나가고 그 이론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업에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법학 답안지 작성하는 법이랑 이게 이제 목차 잡는 법 이런 것들 아시면 좋겠고 제가 사실 처음에 2차 답안지를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냥 문제랑 그 빈 답안지 띡 주고 이거를 쓰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는데요. 왜냐하면 법학 답안지에서는 일정한 어떤 답안지 그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그냥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쓰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마자 쓰는 법도 최소 한 6개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1, 2, 3, 4, 5인데 요게 대목차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요 안에 이제 숫자, 그 다음에 가로 숫자, 반 숫자, 원 숫자 이런 식으로 아래로 하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단식으로. 이런 것도 일단은 아셔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뭐 어미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뭐 문구들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뭐 일상 저희 뭐 카톡에서 쓰는 것처럼 메일에서 쓰는 것처럼 답안지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투 같은 것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기초 GS인 만큼 저작권법 이론 수업을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론이랑 암기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 제가 책을 같이 이번 저희 기본서 낸 거로 같이 수업을 나갈 예정인데 제가 책에 아무런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볼드, 그 다음 밑줄 이런 거 앉혀놨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론 나갈 때도 그 강의 나갈 때, 그 다음에 혹은 기초 GS에서 이 이론 나갈 때 제가 찝어드리는 부분에 하이라이트 치시고 같이 이제 치면서 공부를 해야지 조금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같이 본인이 각자 가진 펜, 그러니까 본인만의 단권화를 만들 때 쓰이는 그 색깔들 있잖아요. 그 색깔 펜들로 하시라고 아무것도 안 넣어놨고 그거를 이제 수업에서 같이 찝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출 말씀드렸듯이 기출 경향, 기출 문제도 조금 같이 보면서 풀 예정이고 또 이게 처음부터 다 나가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진도 나가는 대로 문제도 같은 순서에 맞춰서 조금씩 나눠서 풀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아마 이제 다 처음부터 전범위로 무조건 다 돌릴 텐데 기초는 그렇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대로 하고 이 진도에 맞춰서 이 파트에는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 이 파트별 기출 제가 책에도 한 10개년치 이상의 기출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파트에서 몇 회에 이 어떤 그 토픽이 나왔는지 정리해놨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시험장에 아직 2차 시험장에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그 동차분들이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장에 가시면 첫 번째 날에는 특상을 보게 됩니다. 특상을 보게 되겠죠. 2일차엔 두 번, 이틀을 나눠 보는데 2일차에는 인쇄랑 선택, 저작권법을 보게, 선택을 보게 됩니다. 이때 2시간씩 네 문제를 풀게 되는데,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그다음에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이렇게 풀게 되고, 이 점심시간이 2시간입니다. 이때 요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죠. 점심을 2시간을 풀로 먹진 않게 점심은 30분 만에 먹고 1시간 반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일단은 특상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수능이랑 마찬가지로 특상을 잘 보고 말고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실수를 했다, 혹은 뭐 뭔가 망친 것 같다 생각이 들어도 이때 1일차이기 때문에 이때 멘탈이 무너지면 민소에 영향이 가거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민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특허 58회 때 특허 계산 문제도 틀렸는데 답을 틀렸어요.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 계산 문제는 숫자이기 때문에 손해액 계산하는 걸 틀렸는데 이때 손해액 계산한 거 틀린 사람이 많이 멘탈이 나가서 다음날까지 영향이 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도 조금 멘탈이 흔들했지만 그래도 저는 애초에 조금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일단 민소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요거 답을 저는 그래도 합격을 했거든요. 특허가 엄청 낮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 숫자 틀린 것도 되는데, 그냥 이런 이론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냥 답이 틀렸다. 이런 거는 본인의 만약에 논리가 좀 정갈하다 이러면은 점수를 그래도 주십니다. 다 주시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무조건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이때 집에 가시면 3시 반이잖아요? 나오면 4시가 되고, 근데 이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게 3시 반에 끝나고 애들이 우르르 나오면 주변에서 막야 오늘 특허 진짜 쉽지 않았냐? 막 상표 진짜 쉽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주변에 막 떠들어요. 그러면 저는 실수를 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멘탈이 흔들리죠. 그런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약간 그 허수입니다. 허수. 허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말로 떠드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시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집에 와서 한 5시가 되겠죠. 그러면 밥을 먹고 한 12시까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나는데 그때 대부분의 시간 한 5시간만 6시간이라 하면은 5시간 정도는 민소를 하시고 민소를 1회독을 하셔야 돼. 1회독. 그리고 이날 아침에 가서 9시 반이잖아요. 아침에 가서 일찍 가서 혹은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또 같이 봅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이 전날에는 1시간 정도만 보시면 돼요. 1시간. 1시간 보시고, 이 점심시간 1시간 반이 또 있잖아요. 점심 먹고 1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남는데, 이때 저작권을 그때 1시간 30분 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제 책이 150페이지밖에 안 돼요. 요거에다가 단거나 좀 하셔가지고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GS에서 아마 뭐 짱돌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판례가나 이런 것들은 GS에서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그 GS에서 나온 거 단거나 하셔가지고 요 책, 얇은 책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은 그냥, 요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달로 기초, 실전 두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1시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활용해서 1시간 반 보고 들어가시면 딱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말씀드렸지,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1일차 보고 멘탈이 안 흔들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같이, 어려운 건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민소에서 민소가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점수가 막 70점이 넘는 사람이 엄청 많은 애도 있고 막 70점 못 넘는 아 넘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민소가 조금 당락을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소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성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리고 답안지 작성론을 말씀을 드리면 답안지 작성론은 요 아이렉 구조라고 하는데 아이가 이슈, 그 다음에 룰, 어플리케이션, 네, 컨클루션 이런 식의 답안지를 쓰시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답안지를 강사 답안지 같은 거 읽어 보시면은 한 번에 이해가 가십니다. 이게 주제, 그다음에 규정, 적용, 결론. 이거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되고 처음에 답안지로 치면은 1번 문제 소재를 씁니다. 문제 소재를 쓰는데 과목에 따라서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민소에서는 씁니다. 민소. 민소에서는 보통 쓰고 특상은 안 쓰는 강사도 있고 쓰는 강사도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인데 안 써도 써도 상관없지만 일단 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안 써도 되는 것들. 그걸 제가 GS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문제 소재를 뽑죠.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은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쓰고 두 번째로는 규정을 쓰는데 이 규정을 그냥 막 뭐 상표로 예를 들면 상표를 아시니까 뭐 34조 뭐 1항 21호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뭐 여기 사안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뭐뭐가 뭐 34조 1항 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뭐 속부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의 경우는 옆에다가 가로치고 긍정 부정 혹은 적극 소극 여기에 대한 답을 옆에다가 그냥 목차에다 바로 써줍니다.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합격한 직후에 대형 강사에 채점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문제를 이제 막 100권, 200권씩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채점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4명이서 혹은 2명이서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면 한 명이 1번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200권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1번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급으로 답안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1번을 볼 때 다 읽지 않습니다. 사실 다 읽지 않고 목차를 잘 짰는지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은 얘가 여기 안에다가 어떤 걸 썼는지 이제 보이도록 목차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고 이 답을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밑에를 그렇게까지 진중하게 읽지 않습니다. 조금 여기 어미랑 키워드 그 다음에 마지막 어두랑 어미 이런 식으로 봐요. 이렇게 머리 그 다음에 가운데 키워드 그 다음에 꼬리 예를 들어서 어미면 뭐 치매다 치매가 아니다 뭐 권리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문제에 물어보는 거에 따라 이 결론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요 목차랑 그래서 요 목차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목차 뽑는 거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고 이 규정이 이제 법조문이나 판례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심사기준 이렇게 세 개
어떤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문제를 뽑아냈으면 여기다가 이 사안을 적용 풀때 어떤 판례를 써야 되는지 여기다 판례를 안에다가 판례를 써요. 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1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있으면 이 대목차 요걸로 보통 요걸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고 이렇게 소설문이 있거든요. 문제마다 문제가 1번이 있으면 여기에 한 문제당 문제가 하나인 게 아니고 소설문이 있어요. 1번, 2번, 소설문이 3번. 30점은 보통 3개까지 나오는데 이 소설 문제 1번의 소설문마다 요 로마자 요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를 풀면 문제 1번을 예시로 들면 맨 위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그 소설문은 설문 1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쭈루룩 가서 설문 2가 나올 때 설문 2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설문 1을 풀때 처음에 들어갈 때 1번 문제 소재 한 줄, 두 줄, 한줄 정도 보통 적는 게 바람직합니다. 점수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줄 또는 두 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룰을 쓰죠. 뭐가 뭐뭐인지 여부. 근데 판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법조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적극 소극 적고 뭐 여기다가 사안의 경우 혹은 여기 안에다가 사안의 경우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여기 만약에 판례가 들어가면 뭐뭐에 관한 판례 한자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판례 이렇게 적으시고 2번 사안의 경우 해서 요 사안 포섭을 요기 이 판례 문구에 따라서 사안 포섭을 해주십니다.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 3번 이제 결론 해서 여기서 내린 어떤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한 그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 결론 밑에다 써줍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답안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설문 2번도 똑같이 문소 그다음에 2번 뭐 3번 논점이 여러 개면 2, 3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이제 4번에 마지막에는 결론 쓰시고 여기 나온 것들 정리해서 한번더 써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저 결론에는 무조건 이 설문에서 그래서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시오 했으면 저 3번 결론에서는 무조건 권리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요게 마지막 문구가 되어야 되고 그것만 쓰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안 포섭으로 결론을 쓰는데 뭐 갑의 어떤 행위는 을의 어떤 권리에 권리 범위에 속한다. 뭐 이러이러해서 속한다. 이렇게 이유까지 한줄 정리를 한줄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요 중간에 나왔던 룰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 이렇게 기초는 문제 1번, 문제 2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 1시간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실전은 네 문제를 2시간 쓰고 기초는 거의 반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동차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 배분이나 답안지 양 조절이 하나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 배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해서 1번, 2번, 3번 문제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럼 2시간인데 나눠서 1시간, 1시간 이렇게 쪼개 씁니다. 왜냐면 요게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되고 이 답안지 페이지가 16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요두 개를 1, 2번을 8페이지 적고 여기 똑같이 8페이지 적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속이 빠르고 뭐 그러면 16페이지 넘게 그러니까 두 번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험장에서 동차 분들은 일단은 GS 때는 16페이지를 일단 요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해야지 나중에 시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남는다 시간이 이러면 넘기셔도 되는데, 사실 제가 뭐 제 수험생 기간에도 그렇고 또 주변에 다 들어보면은 15페이지를 쓰더라도 17페이지, 18페이지를 쓰더라도 점수가 뭐 이게 낮고 이게 높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더 낮을 수도 있고 여기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을 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막 양을 너무 많이 치려고 안 하셔도 되고 16페이지가 딱 적당합니다. 사실 그 채점 하시는 분들도 두 권 넘어가면은 다른 권 열어야 되고 조금 귀찮기 때문에 16페이지로 끝내시는 게 좋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점수 배점이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도 차이를 둬야 됩니다. 36분, 24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그러면 36분을 쓰는데 30점이고 몇 페이지를 쓰냐? 5페이지, 3페이지를 씁니다. 왜냐면 이 점수대로 하면은 사실상 이게 4.8페이지고 3.2페이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쪽을 넘기는 게 좀 보기 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페이지, 3페이지로 썼고, 이때 한 페이지당 6분 6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9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이 소설문이 30점이지만 막 9점, 뭐 12점, 뭐 9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양 조절을 하냐? 한 페이지에 6점, 6분 이렇게 적으시고, 뭐 9점이면 당연히 1.5페이지, 이 12점이면은 2페이지, 9페이지, 아 9점이면 1.5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는 요거에 맞춰서 이 소설문마다도 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9점인데 요거를 막 3페이지 쓰고 12점인데 2페이지 쓰면은 요거는 아무리 잘 써도 점수를 이거 이상으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 조절을 무조건 점수 배점 따라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6분 6점이고 요거를 5페이지 쓰잖아요. 5페이지 쓰면 30분이잖아요. 한 페이지에 6분씩. 그러면 나머지 6분은 목차 잡는 시간입니다. 목차. 1번은 6분 목차 잡고, 2번은 한 4분에서 5분 목차 잡고 6분씩 쓰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에. 그럼 6, 3, 18, 18분을 내용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요거에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펜이 그냥 나가게끔 그냥 빠르게 쓰게끔 연습을 하시는데, 펜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페이지마다 분을 계산을 하셔서 만약에 7분이 됐는데 1페이지를 아직 못 넘어갔다 이러면은 빨리 넘기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끊고 거기서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기던지, 이 소설문을 9점이면은 뭐 몇 분까지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는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짓고 생각 안 나도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을 맞추려면 그 시간 맞추는 연습을 꼭 하시고요. 이 GS를 갈 때 GS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어떤문제를 풀고 뭐 답을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답을 그냥 문제 보고 문제 풀고 이럴 거면 집에서 하겠죠. 집이 편하니까 뭐 안 와도 되고 뭐 기도 안 빨려도 되고 여기 와가지고 춥고 더운데, 그치만 이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원에 2차는 학원에 오셔야 되고, 이 안 오시고 집에서 풀다 보면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계속 시간을 넘기거나 중간에 약간 아, 물 좀 마시고 써볼까? 이렇게 하면서 쉬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조금 본인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차는 학원 가셔서 시간 맞춰서 그 애들이랑 사람들이랑 다 같이 풀고 이제 그 시간 지나면 그 뭐 학원이든 강사든 답안지 걷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푸는구나, 요런 이제 마지노선을 본인 마음에 그런 거를 두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그 GS 풀때 썼던 답안지들이랑 그 강의, 실제 58회 때 문제지 크기나 답안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쉬는 시간에 보시면 되겠고, 강의 방식은 조금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뭐 기초니까 문제 두 문제씩 푸는 걸할 거고요. 한 시간 쓰고, 내일부터 한 시간 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시간 수업을 할 건데, 이두 시간을 실전에 가면은 두 시간 쓰고, 한 시간 강평이거든요. 이 강평은 그냥 이네 문제를 강평하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이 기초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밖에 없기도 하고, 그 기초기 때문에 동차생 분들을 위해서 그 수업을 하는 게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두 시간에 뭘할 거냐면, 일단 한 40분 정도는 이 강평을 할 겁니다. 두 문제에 대한. 근데 빠르게 강평을 하고, 20분 정도 이 기출, 경향. 그러니까 요 파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파트, 그 진도 나간 파트에 대한 기출도 같이 보겠습니다. 기출 보고, 이거는 뭐 푸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나와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식의 논점이 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문제 양식을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런 식으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한 시간은 다음 시간에 풀 GS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론 수업을 하는 거죠. 이론 수업할 때제 책에 제가 암기해야 되는 거나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씹어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하면서 그냥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오늘부터 GS를 시작하시거나 다음 주 3월 9일부터 GS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특허 상표, 민소를 GS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부진정 동차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냥 동차는 민소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못 쓰고, 특상 중에 혹은 특상 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작권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저작권이 주말 저녁이에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요거 사실 3월 GS 순위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3월 GS 기초건 실전이건 동차생 분들은 순위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요때 기초 들어가면은 엄청 잘 쓰는 애들도 있고, 모답 보면은 모답을 그 수험생들 중에 가장 잘쓴 모답을 복사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이 모답을 보면은 같은 기초 GS에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왜 기초 GS를 쓰고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통 그 기득, 그러니까 한번 해보신 분들이 부진정이거나 아니면 기득인데 3월에 그냥 몸풀기로 기초를 하나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혹은 아예 이제 천재, 요거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당연히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6월 정도에 가야 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진짜 0.1%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혹은 진짜 막 4월, 막 5월, 6월 이때 되면은 뭐랄까, 이 3, 4월, 5, 6월 이렇게 같은 강의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안지를 보고 들어와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막 친구가 3월에 들었으면은 4월에 그 강의 자료 받아가지고 그걸 달달 외워서 씁니다. 그렇게 쓰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암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암기.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논점을 추출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암기는 이제 6월 7월 가면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근데 GS에서 연습해야 될 거는 암기가 아니고 논점 추출하고 법학 답안지 그 목차 잡는 거 그런 거를 연습하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암기 집에서 혼자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GS에서 이런 식으로 저 푸는 거는 좀 굳이 저는 하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GS는 GS일 뿐이니까 이 채점자도 강사 혹은 그 60기 요 막 합격한 그 학리사분들이 하십니다. 학리사분들이 하시거나 이 강사가 직접 채점하거나 한데 이 교수가 채점하는 거랑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 그러니까 GS에서 맨날 하위권에 있던 사람이 붙기도 하고 또 상위권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있지만 당연히 GS에서 잘 푸는 사람이 그 잘 외우고 목차 추출 잘 하니까 점수가 높겠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좀 대형 강의의 경우에는 그 강사에 좀 그 뭐랄까 쪼가 있어요. 그 답안지나 혹은 그 책에 쪼가 있기 때문에 요 강사의 이 책만 보고 또 그 강사의 GS만 풀고 그 강사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완벽한 그 일체화된 그 커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강사의 GS를 잘 풀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강사가 쓰는 뭐 키워드라든지 뭐 그런 책에 나온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뭐 어떤 강사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좀 감이 안 잡히고 되게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데 순위권이 되게 높은 사람이 많다 하면은 그 강사의 약간 팬 혹은 이 강사의 이제 모든 것을 따라가는 커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따라가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도 그 대형 강의일수록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4월에는 너무 그런 GS에 그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법학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거를 익히는데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차분들 기득 분들은 실전을 바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짜 실전처럼 시간 연습하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되고 요 동차 분들은 그 법학 답안지를 익히는 것부터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3, 4월에 그리고 민소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민소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스터디도 꾸리셔가지고 민소는 그 암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3, 4월부터. 암기는 그 두 문자 암기 방식이 있고 키워드 암기 방식이 있거든요. 보통은 병합해서 둘 다 쓰는데 이 두 문자로만 외우시거나 키워드로만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가 길거나 이러면은 조금 필속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두 문자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근데 너무 다 두 문자만 활용하다 보면은 거의 외계어 수준으로 책이 되기 때문에 양측을 적절하게 짧으면 키워드로 하고 길면 두 문자로 하는 식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외우시고 이 암기 스터디 꼭 뭐 혼자 하셔도 되는데 암기 스터디 구하실 수 있으면 뭐 종합반이나 혹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독서실에 그냥 뭐 사람들 지나다니는 휴게실이나 뭐 정수기 같은데 위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뭐 구한다 뭐 요런 요 과목 어떤 과목 뭐 어떤 스터디 구한다 연락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적도 있고 뭐 1차부터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뭐 만약에 저작권이면 저작권법은 사실 스터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암기 본인 혼자 하시고 해봤자 그냥 말로 하는 암기 정도? 쓰시는 거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저작권은 암기 말로 하는 암기 정도 혹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상표다 상표 뭐 사례 스터디 뭐 그 판례 스터디
혹은 뭐 GS 쓰기 스터디.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례를 쓰는 GS 쓰기 스터디, 뭐 이런 거, 이 과목에 뭐 판례 암기 스터디 구합니다. 뭐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스터디 적극 활용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본인이 이제 좀 스터디 원에 따라 다르지만, 스터디 원을 잘 구하셨으면 적극 활용하시고, 본인이 스터디 원이랑 안 맞으시면 빨리 이제 그만 그 스터디 좀 파토 내시고, 본인 그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스터디 하느라 시간을 너무 스터디만 하시면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그 많이 두되 그 공부 안 되는 시간 있잖아요. 안 되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1시간. 식곤증이 오거든요. 식곤증이 올 때, 요럴 때 스터디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혹은 엄청 이른 아침. 기상 스터디 느낌으로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8시까지 독서실을 가고 싶었는데 항상 늦는다. 이러면 8시나 7시, 이럴 때 스터디를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끔, 뭐, 이때 다른 어떤,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이르게 잡는 거죠. 혹은 뭐 아예 늦게 11시, 12시 때 집에 가고 싶잖아요. 막밤 9시, 10시에 집에 가고 싶은데 11시에 스터디가 있으니까 집에 못 가고 남아있게 되는 이런 것들 좀그 뭔가 약속을 잡아가지고 본인의 루틴에 좀 도움이 되게 공부 안 되는 시간에 잡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답안지 작성론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동차생 분들이 3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GS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스터디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그 공부, 내일 그 GS 쓰는 거. 혹은 이게 그 지금 1부터 8회차까지 있는데, 오늘 1회차고 2부터 8회까지 GS를 쓸 거예요. GS 쓸 건데 이게 7회차밖에 안 되거든요. 7회차 안에 2시간, 1시간. 매번 1시간 동안 이론 수업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빠르게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있을 때 진도를 조금 뒤에까지 나가놓고 다음부터 조금씩 나눠서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거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3회차 강의 거까지도 아마 진도를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